항상 이 가선이 돈 많이 벌어온다고 했더니 무엇이겠어서 하늘나라를 갔다 아버지 아버지 불러봐도 물어봐도 못 오시겠어 믿으니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다시 속도 아버지여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시나요 그리요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이 못난 둘째 아들 돈 많이 벌어서 온다고 했더만 무엇이 급해서 무엇이 급해서 처음보다 뭐 하늘나라로 갔다니 아버지 아버지 제발 사람 만들어 오시오 제발 사람 만들어 오신다면 우리 아버지 먹고 싶은 양복 다 해줄 텐데 아버지 아버지 그 지하 세계 춥지 아니오 그래도 이 못날 둘째쯤 자리를 한 달 받으시오 아버지 아이고 안쓰러워 줄 건데 박수 쳐 아버지 지하 세계 가셔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좋은 분 만나서 잘 살고 계시오 기분을 잘 돌려봤어야지 앞으로 한번 뒤로 가면 이렇게 돌리는 건가 이렇게 돌리는 건가 뭘 모르네지라고 아버지 절 받으시오 전할 때 박수 치는 거예요 바보들아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제발 살아봐 아이고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기뻐하세요 꼴을 꺼라질 이래도 여기 밤에 여기 분상객들 많이 오셨어 그래서 몇 분 오실 거야 인사 좀 받으시오 누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산소에다 지금 잔 좀 따라주신 분 한 분만 나와봐 빨리 한 분만 나와봐 우리 사장님 아무나 나와봐 얼른 나 도와줘 도와줘 울지 말고 지나 누가 나와봐 얼른 나와봐 얼른 나와봐 얼른 나와 그렇지 엄마 좀 이따 여자는 전하는 거 아니야 시부러 남자 먼저지 아 저기서 있어 우리 아버지 나오셔 아버지 우리 첫 번째 분상객님 오셨시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그래 분들도까지 챙겨오셨네 제가 따라드릴게요 잘 올려주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전 한번 덜 두고 올려주시오 아이고 아이고 같이 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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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 만절해야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제 본장 다 봤어 들어가 고마워요 또 없을까? 한 번만 더 와봐 한 번만 더 와봐 그래도 1357 세 명은 모셔야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하냐 딱 한 번 아니 조상날 한 번 왔다고 하면 얼마나 섭섭하게 최소한 세 명을 해야지 한 번만 더 나와봐 한 번만 얼른 이쪽에서 한번 나와 우리 오빠가 나와 일로 나오시오 괜찮아 나오시오 나와 아무나 망설이지 말고 아무나 나와 괜찮아 쪽팔릴 거 없잖아 없어? 아 여기 없냐 아니면 이쪽 어디 그렇지 아, 박수 한번 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잠 받고 일단 잠 받으시오 내가 올려드릴게 그렇지
야, 우리 아버지 차 돌려서 올려야지. 예, 그렇지. 맞죠? 저럴 때 다 같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알죠? 자, 아이고 아이고 시작. 전혀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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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. 오빠, 오셨긴 오셨는데 혹시 시브라를 잊으신 거 없나? 없어? 그래요, 괜찮아. 만전합시다. 돈도 없이 왔네요, 아버지. 죄송해요, 사람 잘못 만나죠, 시브라. 낯설. 아유,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들어가. 마지막 한 번만 더 도와줘. 마지막 한 번만 더 도와줘. 누가 한 번만 도와줘. 빨리, 마지막. 빨리 끝내게. 요거 끝내고 우리 공연 들어가야 돼. 아, 빨리 한 번만 와, 빨리. 딴 데 가면 서로 다. 아니, 혹시 저기 돈 많은 분 없어? 돈 많은 분. 엄마 돈, 아, 그래요. 엄마의 어머니는 섹시하시오, 아버지. 일단은 앉아, 앉아. 잠바디야지. 앉아. 잠바고. 고마워요. 우리 아버지고, 어떤 사이? 옛날 애인, 아이고 세상에 시부라.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집 나갔구나 지나라고 더 놓고 전화하시오. 다 같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알지? 전화할 때 절 두 번 하시고 절 시작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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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드죠. 돈드. 돈 넣으시발. 감사합니다. 안수 한 번. 맞죠?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아버지. 고마워요. 아이고, 세상에. 예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시. 그래요. 옛말에 불효 부모 사후래라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돈 많이 벌어놓고 음식 많이 차려온 놈들 뭐 할 것이요? 돌아가신 분이 와서 드실 거야? 아니잖아. 지들끼리 고스톱 치고 나서 맛있는 거 처먹으려고 지들끼리 찾는 거잖아. 맞아, 들려!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효도하라고 이 공연 보여드렸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아이고.